보여줄까? 우리 지치 얼굴 한번 보여줄까? 지치예요. 잠깐만, 너무 싫어하지 말고 한 번만 보여줘.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지치 봐봐 봐봐. 귀엽죠? 우리 지치. 두드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잘. 어머야, 나 지금 너무 헐벗었어. 잠깐만. 있어. 집에 이렇게 또 편하게 있다가 키니까 약간 좀 너무 정돈되지 못한 거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됐다. 됐다. 너무 아! 밤에 자요. 아, 잠깐만 있어. 이거 뭐 어떻게 고정을 해야겠노? 어이? 된 일이 없네. 됐다. 지칠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고양이도 보실래요? 네. 보여줘. 안녕하세요. Fim do caminho, eu acho que tô um pouco sozinho. Titiã, derrubando com coisa nova. Ah, Ikira, não chique. Eu vou ver o que. 이거를 제가 진짜 너무 부르고 싶어서 막 한글로 다 썼어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어. Epa, é Pedro, é o fim do caminho. Eu estou de toca. Eu é um pouco sozinho. É um caco de vidro. É a vida, eu sou. É a noite, é a mosca. É um nasceu bom sol. É peroba do cano da madeira, canga, canga, é machita perera.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보사노바를 노래 부를 때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 그 들리는 거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제가 아베 세대를 쓰는 잘 읽는 걸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다. É a vida, é a vó, festa da comida. É pé, é o show, é uma chestratera.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노가다로. 근데 노래 좋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강아지 영상에 나온 노래 같네. 그게 뭔 소리야? 뽑기, 뽑기 먹을 거야. 뽑기. 다양한 컨텐츠를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서 뽑기 먹을 겁니다. 보기. 저는 좀 쩝쩝거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먹거든요. 근데 남들이 쩝쩝거리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내 주변에 쩝쩝거리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딸기가 좀 맛있음. 맞아, 딸기 맛있어. 진짜 딸기 맛 나잖아요. 잠깐만.
빠라로 머리가 맛있네. 이건 진짜 그냥 계속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른 제3국어의 노래를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노다마데라 카인가 건데 엄마치타 베레라 엄마데 물 엠미스테르 프로품 에오케 게로 노케라 에아핀 투펜단데 오핀 다라테라 에아피 에아포 페스타 다 쿠미라. 근데 너무 어려워. 고급지게 예쁨. 전 싸게 예쁜데? 스페인어 못해요. 스페인어 못하고 포르투갈어도 못하고 이건 포르투갈어 노래였어요. 아송 프롬 브라질. 오늘 뭐 했어요? 저 오늘 일하고 왔어요. 뉴진스 노래 불러주세요. 뉴 헤어, 뉴 티, 뉴진스, you and me. 뉴 헤어. Do you see? 두 그릇에 번역을 했구나. 맛있다. 올림피드 너무 귀여워.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넘어가기는 좀 아까웠어요. 왜? 맛있지? 오늘 먹방? 그냥 그냥 맛있어. 맛있다. 축구 보시면 오늘 축구예요? 제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세영이라고 해요. 오늘 생일이에요. 세영아. 세영이야. 생일 축하해요. 양념. What's the cat's name? It's Chichi. 컴백? Yes. These days I'm working on my album. You are the cutest, you know that? Oh, thank you. 맛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앵무새 이름이 지치예요. 어? 갔네. 게임 뭐 좋아해요? 저는 콘솔 게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한 게임 못 하겠어. 뭔가 지고 이기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도박 같은 거 없이 사는 사람의 표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기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게임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독이 없어. 주식도 따로 안 하시나요? 네,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성취라는 느낌의 인간? 랄까? 다 먹었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 관심사는 평화롭게 사는 거? 평화롭게, 아, 그 약간 도파민 이런 거 중독을 끊었다가 했다가 끊었다가 줬다가 뭐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거 좀 최대한 안 보다가 또 다시 이제 좀 풀어서 보다가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좀, 아, 요즘 좀 쇼츠 너무 많이 보고 뭐 다 재미없네 이러면은 한번 약간 도파민이 있을 거를 좀 다 끊고 그리고 다시 뭐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그럼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막 그냥 책만 읽고 이러다가 다시 쇼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조절하는 거 그런 게 좋아요. 맥코클 안 봐요. 저 재규가 나와가지고 옛날엔 봤었는데 제 스타일의 코미디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안 봐요. 제 스타일의 저는 아예 그냥 생 스탠드업 코미디만 좋아해서 잘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뭐잘 되고 있나 봐요. 우리 재규리 화란을 보셨군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노래 해드릴까요? 근데 노래 어떤 거 해드릴까요? 여고 출입반 언제 나와요? 그거 언제 나오는지는 방영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찾아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아마 한 5월 6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이제 딱 들어갈 때. 5월, 6월 이쯤에 여우출입반 5월, 2월, 5월, 6월 이쯤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뭐예요? 저는 요즘 하는 게 딱 두 개인데 앨범 작업이랑 그 드라마 촬영 하고 있고요. 요즘 좀 바빠서 클라이밍도 제대로 못했어요. 드라마 촬영이 가장 좀 바쁜 것 같고, 외에는, 자는 거 요즘 너무 좋아서, 재밌어. 자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어.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좀, 아기 때는, 스무 살 되고 나서 이제 일하고 시작했을 때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일했는데, 잠도 거의 잘 안 잤거든요? 한, 뭐, 6시간 자고, 막, 5시간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자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잘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낮잠도 이렇게 자는 게 너무 좋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웹툰 이렇게 보다가. 낮잠 자고 나면 땀 엄청 많이 나고. 이러면서 깨잖아요. 이렇게 깨잖아요. 그리고, 눈을 아침에 떠도, 다시 감아요. 마지막까지 자요. 전화 올 때까지 매니저 오빠가 아, 형사야 지금쯤 일어나야 돼 할 때까지 자요. 그리고 요즘 다시 애니 보는 거 다시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보고
나오는 건 드라마 이름이 뭐예요? 아, 드라마 이름은 벌크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음바페랑 동갑인데 축구선수 맞죠? 뭐 좋아하고 말고 할게 있을까요? 저 축구를 안 봅니다. 제가 축구를 안 봐요. 저 공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안 보는 것 같아요. 미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미쳤다! 이 나루토 최고. 나루토는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엄청 어렸을 때그 초반을 보다가 말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봤어요. 그냥. 그리고 원피스도 초반에 애기 때 잠깐 보다가 그리고 또 커가지고 또한 1000화쯤부터 아 왈이 밀렸노 이러면서 다시 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저는 밀크 우롱이 우롱차, 밀크 우롱이랑 그냥 그린티 그런 거? 차 커피 못 마셔서 차. 거의 차를 마십니다. 거의, 차안 마신 날이 없는 것 같아. 거의 하루 한 잔씩은 꼭. 아니, 페퍼민트? 페퍼민트 좋아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진짜 재미없죠. 근데 자기가 관심 있는 공부하면 너무 재밌을걸? 전 제가 관심 있는 공부는 엄청, 엄청 그냥 힘을 안 들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는 아예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공부는 아예 못했고. 비비 예전에 중학교 때 여드름 난적 있어요. 전 여드름이 그래도 계속 하나씩 하나씩은 계속 달고 다녔었어요. 막 여드름을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오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둘씩 계속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볼에 하나둘씩 나는 그런 스타일. 중학생 때. 근데 지금도 아직 똑같은 것 같아요. 말에 사투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 출신, 부산, 경상도 출신이에요. 경상도 출신. 울산, 부산, 창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 저는 평생 거기 살아가지고. 근데 완벽하게 없앨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편하니까. 저 앞니 깨먹었어. 우리 가짜 앞니 동지. 에이. 근데 너무 너무 슬프죠? 왜냐면 이가 시리다. 앞니가 제가 이거를 팍 부딪혀가지고 되게 깨먹었거든요? 깨먹고 나서, 이렇게, 이를, 라미를 했어요. 원래는 여기가 좀더 길었어요. 토끼 이빨이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져가지고, 이를 새로 하고 나니까, 너무 시려운 거예요. 이거 앞니, 두 개만. 두 개만 너무 시려서 슬펐어요. 중국어 너무 잘해서 학위인 줄 알았어. 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도 할줄 몰라요. 다른 거. 아니, 우리 치치가 이거 받는 것좀 봐. 이런 식으로 항상 서가지고 이렇게 받는다니까? 이렇게 항상 서서 이렇게 받아요. 엉덩이 팡팡아. 중국어가 제2외국어예요? 아니요, 저 중국어 할줄 몰라요. 그냥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어 할 줄 몰라요. 그냥 딱 그 그거 뭐냐 발음만 그렇게 해가지고 연기만 했습니다. 연기하고 제 2외국어는 영어고요. 근데 그렇게 막 영어도 엄청 잘하지 않고 듣는 것만 잘하고 제 3외국어는 진짜 그냥 진짜 띄엄띄엄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일본어. 안 돼. 넘어져. 굴굴굴굴 소리 들려요? 아이고 예뻐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못해요. 그리고 읽는 것도 못 읽어요, 일본은. 좋아. 자, 그만하자. 진짜 예쁘거든요, 얘가. 얼굴이 그냥 진짜 예뻐요. 한정판에서 너클키링 뽑아서 달고 다니는데 어디 샀냐고 물어보면 이쁘죠. 제가 그거 정말로 고심해가지고 만들었답니다. 치치. Say hi to them, 치치. 엄마 오늘 늦게 왔지? 늦게 와서 슬펐죠. 싱가포르 언제 가요? 싱가포르 아직 계획이 없는데. 영화 로맨스 장르 연기할 생각 있어요? 오 너무 재밌겠죠. 이제 앨범 사고 싶은데 못 구해. 저도 못 구해요. 저도 없어요. 저도 구하고 싶은데 앨범이 없어요. 안 돼. 최애 음식? 요즘 최애 음식이 근데 이를 보여도 5kg 넘어가게 나와요. 6kg 저번에 막 한참 그 추루 두 개씩 먹고 살쪘을 때는 진짜 거의 6.8kg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에 그 사료 그 칼로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살 빠져가지고 6.1kg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응? 안 보이나? 글자 하나도 안 보인다. 고양이 몇 살이에요? 한 4-5살 좀 됐겠네요. 4살 됐겠다. 4살. 이번 뮤비는 느와르 말고 아포칼립스는 어때요?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냥이 귀엽죠. 냥이 귀여워요. 치치 종류가 뭐예요? 치치는 코리안 숏헤어예요. 아이고 비비고 싶어. 아이고. 손에 막. 눈이 잘 안 보여서. 계속 해달래. 계속. 무한에 굴래. 무한 궁디팡팡 무한의 궁디팡팡의 굴레. 뷰티풀. Thank you.
라이브 말고 놀아줘요. 아이고. 아, 그래서 치치 스펠링은 CICI고요. 뭐냐, 이탈리아어로 읽으면 그렇게 된대요. 뭔가 비비치치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쵸? 우리 치치씨. 아우,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아르헨티나로 오세요. 너무 가고 싶네요. 비비 언니, 네일 아트 아이디어 좀 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어떤 게 좋을까? 네일 아트. 약간, 양갱 색깔 어때요? 양갱 색깔? 갈색, 톤다운 갈색, 어두운 듯 약간 투명한 거? 개운해. 저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강아지는 귀여운데, 너무 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힘들 것 응? 양갱 색깔, 아니, 어두운 갈색, 약간 붉은색 좀 있는 팥 색깔이고, 투명한 거, 어두운 거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전화기 때리는 게 아니고, 고양이 엉덩이 때려준다고. 엉덩이 팡팡 해준다고. 털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저털 알러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개씩 팔아요. 알러지 약을. 그래가지고 100개씩, 100, 하나씩 먹어요. 근데 또, 좀, 아우, 심하다 싶으면, 싶다가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이틀 정도는 그냥, 괜찮네? 하면 가거든요? 코에 치치탈 붙었어요?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눈 많이 가렸고 콧물 막 에치 에치 지르텍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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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채기 엄청 많이 하는데 지르텍 먹고 키워요. 저도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키우고 한 1년인가 1년 반인가 지나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아유. 털 알러지 있으면 진짜 힘들죠. 근데 저가 더 미안한 거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못한 게 진짜 미안해요.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한 시간으로 안 오면 자기가 버려진 줄 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빠질지 모르고 3년 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했는데 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양이 산책 안 시켜도 돼요. 고양이 산책 안 시켜도 되고 사냥놀이를 해주면 돼요. 야옹. 알았다 싫어. 우리 치치. 엄청 안 좋, 밖에 나가는 거, 거의 나가면 안 돼요. 나가는 건안 되고, 병원 갈 때나 막 진짜, 데리고 가는데 진짜 전쟁이에요. 가방을 제가 진짜 많이 바꿨어요. 막, 최대한 안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하려고 가방을 진짜 한 4개 정도 샀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거? 사고, 이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아예 천 같은 거, 제 몸에 딱 붙일 수 있는 천 같은 걸 샀어요. 거기 있으면. 근데 아예 거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투명 있잖아요. 투명. 한쪽 투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그걸 샀는데, 그거에도
전혀 안 들어가려고 넣은 다음에 그 반항하는 걸 뚫고 이렇게 지퍼를 잠궈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쓰는 거는 천 가방으로 된 건데, 천 가방인데 안에 카드보드지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칙칙칙 이렇게 잠그고 그렇게 갔다 와요. 너무 싫어요, 밖에 나가는 거. 근데 또막 반항하는 스타일의 고양이, 아! 반항하는 스타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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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겠다. 반항하는 스타일의 고양이는 아니고, 예. 막 할퀴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를, 막 할퀴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발톱도 엄청 잘 깎고, 발톱도 엄청 잘 닦고, 이빨은 근데 딱 싫어하는데, 그냥 저는 강제로 닦이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빼빼로 먹었다? 없네. 나 축구를 안 본단께? Can you hear the purr? 오늘의 노래 추천? 오늘 무슨 요일이죠? 코에 고양이 털 어딨어? 진짜. 헉! 눈도 좋다. 너무 싫어. 무슨 사투리 쓰나요? 네. 경남 사투리. 그거 알아요? 그 울산 사투리랑 경남 사투리랑 약간 다른 거? 살짝 대구가 섞여 있어. 울산 사투리 약간 어떻게 따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자유롭게 사투리와 서울말을, 부산말과 서울말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죠. 내 얼굴 중 제일 매력 포인트? 그래, 입술? 설마 어때요? 서울에 살면은 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해드릴까요? 삐식테야 싹골마 사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얼 고증 무슨 뜻인지. 아, 뭐 리얼 고증이고 뭐고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자주 보고 그 뭐냐 민수 오빠는 원래 거기 사람이니까. 얼마 전에 그 골프 홀리원 스토리 그거 보고 개웃겼어요. 박창희미가 아이고 절단 났다 절단 났다 했는데 진짜 그 절단 났다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절단 났다 그리고 뭐 와이구 샤움데야 그 아이고 샤움데야 이렇게 하거든요. 와이구 샤움데야 절단 났다. 그리고 진짜 할머니들 보면 그 약간 그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란 단어. 근데 그 말을 그냥 너 임마 하는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는 약간 막이라는 느낌으로도 써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그걸 던지고 마 고함을 지르고 마마 이렇게 막막 그러니까 고함을 막 지르고 막막 이거가 약간 그거를 막 고함을 막 지르고 막 확실히 그냥 막 어찌 해볼까 뭐 이러는 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밌는 게 백제 하는 거 괜히 뭐 한다 그러면은
진짜 백제 뭐 말라고 그걸 해노 하노 어? 말라고 그걸 해왔노 백제 이렇게 하면 약간 괜히 그걸 뭐 하라고 해왔냐 그런 뜻이고 최근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시라 이렇게 무서워라 무시라 와이구마 무시라 이러면은 아너 아이고 무섭게 왜 그러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약간 뉘앙스 그래도 뭐였지 저 할머니가 하는 말은 와이구 배창지 꽂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바탕 웃고 나면 와이구 배창지 꽂혔다 이렇게 요그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웃긴다는 소리 같거든요. 근데 아마 뭐 배창자 꼬였다 뭐 이런 느낌. 너무 웃어서 창자 꼬이겠다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렇게 무슨 놀이 할때 아기 때 할머니가 항상 불러주셨던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알지를 못해. 근데 오키도키 보문계야 너그 형님 어디 갔노 삼선에 갔다 뭐하러 갔노 새 잡으러 갔다 보그들랑 죽도 밥도 주지 말고 쌉짝거리 쫓아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오키도키인데 오키도키? 오키도키요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진짜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할머니가. 오키도키 보문계야 너그 형님 어디 갔노 삼선에 갔다 뭐하러 갔노 이렇게. 근데 저도 이건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할머니도 할머니 할머니한테서 들었다는 그런 스토리. 사투리 들으니까 정겹네요. 그러게요. 팡팡해줘. 오키인가? 오키? 오키일 수도 있겠다. 오키. 오키야. 뭐 이렇게 할 때. 지금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지금 벌써 1월 중순이고, 2024년 진짜 대박, 너무 시간 빠른 것 같아요. Is it a cat? Yes. It's my cat. 야, 사랑해. 오키도키. 예스! 오키도키요. 정말로. 예스! 2024년에 꼭 해본 거 있나요? 목표나? 용맹한 고양이 치치.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치치씨. 아이고, 하이. 머리에서 다른 냄새 나지. 현정이 생일 축하해. 현정 생일 축하해. 응. 와. 야, 너왜날 물어? 너 이렇게 폭력적인 고양이였니? 목덜미를 확 문다잉? 너 먹지 마, 뭐해? 왜? 이거 진짜 웃긴다. 먹지 마라.
너무 놀랐어. 난 얘가 나를 문제 한 번도 없어. 너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지금 꼬리를 방방해? 진짜 웃긴다 얘. 이런 면을 내가 보다니. 얘가 진짜 한 번도 저를 문 적이 없는데 계속 머리카락 물러다가 제 목을 꽁 물었어. 관심 안 줘서 삐친 거야? 지치야? 예쁨 다냐? 예쁨 다냐고. 짜증났다. 쟤 윙크하면 짜증난 거야. 닮았어요? 예쁨 다야? 예쁨 다다. 싫어? 계속 윙크하네. 싫은가 봐. 싫은가 봐. 싫은가 봐. 건드리면 안 돼. 하여튼 간에. 근데 엄청 점잖아요. 평소에는 되게 예의 바르고 엄마 친구야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엄마 친구야 어디서 빨리 와서 인사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언니 왜 세수 안 해요? 할 거예요. 화장이 잘 돼서 지우기 아쉬워서 보여주려고.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그게 되게 재밌다는데 요즘에 그 괴물 나온 거 있잖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시 히로카즈 고레에다 히로카즈 재밌대요. 엄청 좋다는데 저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갔습니다. 뭐 먹었어요? 저 포키 먹었고 핫포키 먹방 진행했고요. 그 고양이 유연한 그 고양이 육방 육아 방송도 진행했고 하여튼간에 저는 지금 뭘 먹고 싶냐면 슈아스코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왜 이렇게 쇼츠 많이 뜬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싹싹 먹어봐라. 싹싹 그래 싹싹 먹어라. 아이고 아이고 띠다 먹어라. 저러니 깔끔하셔요. 깔끔 떨어 진짜 너무 깔끔 떨어서 힘들어. 여기 밤이요 밤 저녁 정인역이에요 저. 하여튼간에 진짜 뭐 반가웠고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는 축구를 안 볼 것 같고 오토밤 안 나오시나는데 지금 겨울에 나네요. 추워. 오토밤은 조금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공연은 아마 올 너무 못할 것 같아요. 눈 바빠. 좀 바빠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아유 저도 많이 찾아뵙고 싶은데 예 많이 찾아뵙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올해 이제 말에는 잘 열심히 공연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로도 열심히 하고 그럼 그때 실제로 뵙겠습니다.
실제로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뭐 저녁 드셨다면은 좋은 밤 되시고, 저녁 아직 안 드셨다면은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를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